초음파라는 게 참 웃긴 게 지금 저희가 마이크 자체가 무선으로 이렇게 송출신이 되는데 초음파를 쓰게 되면은 무선 송출신이 작동이 거의 잘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247 외과요원 원장 허재원입니다. 오늘은 저번에도 한번 했지만 저번에는 적당한 돼지고기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아마 여러분들 이런 돼지고기 파는 거는 못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는 형이 농장을 하시는데 직접 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음파를 원리로 하는 베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초음파가 지방을 녹이는 거가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UAL이라고도 하는데 울트라사운드 어시스티드 라이포석션이죠. 그래서 이 초음파를 이용한 지방 흡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초음파라는 거는 이제 우리 돌고래들도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 의사교환을 하듯이 물속에서 희한한 소리가 나요. 울트라사운드라고 하는데 엄청난 열을 발생시켜요, 초음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에 하시는 울세라 같은 것도 다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뜨겁죠. 이제 300샷 이상씩 쏘게 되면 얼굴이 뜨겁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실게요. 물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요런 소리가 나죠. 그러면서 엄청난 열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스킨이라고 치면 여기부터 지방층이 보이시죠? 그래서 한번 녹여볼게요. 요런 식으로 좀 파고 들어가고 있죠. 기름이 막 나온다 그죠?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팁 끝에서만 열이 나는 거거든요. 지금 막 연기도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지금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면적을 좀 좁게 해서 한 곳이랑 안 온 곳을 차이점만 좀 볼게요. 이거 꼭 삼겹살 구운 것처럼 이렇게 막 삼겹살 기름이 막 일어나죠? 이렇게 약간 이런 걸 요즘에는 ASMR이라고 하네. 그리고 여기서 한번 타고 들어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방을 밝게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스피드를 조절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기름이 이미 가득 머물고 있죠. 워낙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쉐이킹을 많이 해줘야 돼서 조금은 경험이 많이 필요한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방층을 완전히 분리해 버릴 거예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워낙 뜨겁기 때문에 물에도 식혀줘야 되거든요. 열이 세기 때문에 화상을 주의해야 돼요. 안에서 화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피주머니 같은 거를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다루셔야 돼. 왜냐면은 우리 화상 입으면 진물 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안에서도 진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진물을 밖으로 빼는 진물 주머니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거를 달고 계셔야 돼. 여기 보시면 이만큼 파져 있는 거 보이실까요? 이만큼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지방이 이만큼 녹아버린 거예요. 홀이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홀에는 이런 기름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이거를 석션기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파워를 이용한 라이포 석션은 진동을 이용해서 지방을 석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장비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아예 지방을 녹여버린 다음에 기름으로 만들어서 기름을 그냥 뽑아낸다는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저 같은 장비는 국내에도 많지가 않아 가지고 이런 인포메이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울트라사운드 초음파를 이용한 지방 흡입은 이런 방법도 있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흡입할 때 스피드는 이 정도 돼요. 2분 정도 지금 한 것 같아요. 이 스피드로 2분 정도 하니까 여기까지 들어갔죠. 지방이 이만큼 녹은 거죠. 여기에 보시면 기름 국물이 보이실 거예요. 얘를 석션하면 끝이죠. 그래서 이 초음파를 이용한 흡입의 장점은 이렇게 멜팅해서 지방을 뽑아내니까 아무래도 이 지방이 깔끔하게 빠지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원하는 모양을 또 낼 수도 있어요. 왕자 복근이라든지 11자 복근 여성분들은 그런 장점이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14분 정도 저희가 이렇게 울트라사운드를 썼고 여기가 지방층이죠. 그리고 여기부터는 근육층인데 완전히 이렇게 없어졌죠? 지방층이 보시면은 이렇게 완전히 절단되어 있는 단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근육층까지만 이렇게 닦아야죠. 여기를 무는 순간 배혈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방흡입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보여드렸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47 외과의원 원장 허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